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은 바로 XX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 탑 10! 어떤 식품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2. 젤라틴 2018년 수출액 188억 6,600만원. 젤리, 도토리묵 등 다양한 한국산 젤라틴 식품이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9위, 곡류 조제품 2018년 수출액 194억 6,600만원. 곡류 조제품이란 콘프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 등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는 조제 식료품을 말합니다. 미숫가루, 칩, 시리얼바, 쌀과자 등 다양한 곡류 가공품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8위, 굴, 2018년 수출액 203억 원. 북미 레스토랑에서는 굴 한 개당 최소 2달러 이상으로 판매될 정도로 비싼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가가 높다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주로 취급을 합니다. 미국은 매년 약 70% 이상의 굴을 수입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과 중국 굴이 현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7위, 인삼류. 2018년 수출액 268억 7,700만원. 최근 들어 미국인들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식품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삼의 인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홍삼류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대미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 비스킷. 2018년 수출액 351억 4천만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초코파이, 새우깡, 양파링 등 몇몇 과자들이 눈에 보였지만 최근에는 마가레트, 카스타드, 초코아임, 에이스, 빼빼로 등 다양한 한국 과자들이 미국 마트에 진열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위, 배. 2018년 수출액 403억 6,500만원. 미국에도 배가 있지만 한국 배와 달리 단맛이 적고 과질이 단단해 무와 배를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시아 배 또는 한국 배 품명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4위, 라면. 2018년 수출액 570억 9,700만원. 한국 라면은 한국 및 아시아 식품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현지 마트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식품이 되었습니다. 3위, 걸련. 2018년 수출액 685억 9,600만원. 국내 담배 제조사 KTNG는 세계 100여 개 담배 회사가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1988년 수출을 시작해 현재 미국 포함 50여 개국에 진출하여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위, 음료. 2018년 수출액 805억 2,400만원. 아마존에서는 해태 음료 갈아 만든 배가 숙취해소 드링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알로에 음료 또한 인기가 많고 커피 믹스, 유자차, 옥수수 수염차, 바나나 우유 등 한국 음료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위, 김. 2018년 수출액 1,079억 2,500만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은 김입니다. 블랙페이퍼라 불리며 초밥이 현지에서 대중화되면서 김에 친숙해진 사람이 늘어났고 건강한 스낵으로 인식되면서 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산 김은 대미 김 수출국가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김이 품질도 좋고 맛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앞으로 더 많은 식품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어서 수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